사실 이제 알바로다가 시작을 했어요. 직원에서 이제 점장, 점장에서 현재는 지금 사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얼마나 나오고 계세요? 9천에서 한 9,5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1억 벌 때까지.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순살치킨 서비스입니다. 남자분들도 따라주시나요? 아니요. 사장님 좋은 점이 뭐세요? 본인이 편하려고 직원을 쓰시는 느낌이 아니라.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에? 없다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노래하러 온 거 아니었나요? 알바하러 왔으면 알바하셔야죠. 사장은 직원이 잘하는 걸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꽉 조인 거 아니에요?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여기 일하면 살이 많이 빠집니다. 아, 나 뜨거운 거 못 만지는데? 그래, 지금 사장 없으니까 잠깐만 쉬고 올게. 오자마자 쉬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럼 잘하시는 게 뭔데요? 닭발이 생각날 땐 청춘, 닭발이 생각날 땐 국물, 닭발이 생각날 땐 닭발, 합쳐서 청춘 국물 닭발. 어떠셨나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합쳐서 청춘 국물 닭발. 에이씨. 이제 마무리하고 보낼게요. 왜? 가라고요? 안 해. 그럼 돈도 많이 모으셨겠어요? 1억 정도 모았습니다. 현금으로 갖고 계세요? 아니요. 투자하셨나요? 지금이니 세상은 결코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을 가만히 내비두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닭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근데 눈이 왜 이렇게 빨개세요? 어제 저기 새벽까지 또 일을 하느냐고 잠을 얼마 못 자고 나와가지고 주방일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연기 같은 게 와닿으면서 평소보다는 좀 빨개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제 몇 시까지 일하신 거예요? 3시까지 이제 일을 하고 잠을 얼마 못 잤습니다. 4시 조금 다 돼가는데 원래 이 시간에 출근하세요? 저보다 이제 일찍 퇴근한 직원들이 1시간 먼저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보통 이 시간대쯤 출근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희 자영업자 스토리에 출연 신청하게 되셨어요? 사실 이제 알바하러다가 시작을 했어요. 굳이 돈이 없어도 본인의 가치를 이제 좀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출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몇 살 때부터 알바를 시작하신 거예요? 24살 말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대표님과 20살 나이에 이제 친한 선후배 사이였어요. 군 전역 후에 막연하게 그냥 내 친한 형 가게 좀 보탬이 돼야겠다 생각으로 이제 알바를 시작을 했는데 제 능력을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능력을 이끌어주셨나요? 제가 필요한 이유를 뭐 몸으로도 증명시키기도 했고요. 저한테 지분 투자라는 거를 이제 권유를 해주셨고 제가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장사가 더 매력적으로 저한테 다가왔었고 직원에서 이제 점장에서 현재는 지금 사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서두르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알바생이 새로 왔는데 좀 쉽지 않은 사람이라 미리 좀 준비 좀 해야 돼가지고 알바생이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보시면 알겠습니다. 배달 매장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뭔가요? 홀 이벤트 아니에요? 찾아주시는 단골 고객님들이 많으시고 제가 고객님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해서 오셔서 닭발을 주문하시면 순살 후라이드 치킨을 서비스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마리요? 이제 양으로 따지면 500g. 여기 운영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운영한 지는 6년 됐습니다. 알바는 얼마나 하시고 운영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알바는 1년 정도 한 것 같고요. 점장까지는 한 2년 정도. 그 이후로는 이제 사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키워줄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목표가 있고 사업 수완이라든가 그런 거를 저는 좀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을 평가하신 거네요? 그런 것도 있죠. 농담이고 같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하지 못한 생각들을 저한테 또 얘기해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게 보여서 지금까지도 같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이랑 되게 친구처럼 인사하시네요. 오래 같이 해왔기 때문에 가족 같은 사이죠. 지분 투자라고 하면은 네. 약간 몇 대 몇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 이제 40%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있는 가게였잖아요. 이미 있는 가게였는데 대표님이 그거를 다 따지시지 않고 처음에 창업하는 그 비용으로 본인 지분을 어떻게 보면 그냥 저한테 더 주시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사장님이 대표님을 좋게 보신 것도 있지만 대표님도 우리 사장님을 좋게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없었고 자신 있는 거는 그냥 더 많이 일하는 거 남들보다 내 가게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다 되게 꼼꼼하게 다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본인 가게도 아니고 인센티브제도 아니었잖아요. 주인의식을 갖고 일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잘하는 거는 남들도 다 잘하니까 네. 네가 이제 못하는 부분을 항상 보완하고 같은 지적을 받지 말아라.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저를 키운 것 같고 내가 알바하고 직원을 떠나서 체질적으로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닭발인가 봐요? 네, 닭발입니다. 이거를 이제 삶아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럼 지금 매장에서 매출은 얼마나 나오고 계세요? 9천에서 한 9,5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풀리고 나서 좀 떨어진 것도 있나요? 9천 정도가 지금 이제 매출이 내려간 건데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진은 얼마나 남으세요? 30%에서 35% 정도 지금 남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40% 순수익 가져가시는 거구나. 네. 그럼 한 달에 얼마 버시는 거예요? 가게 수입이랑 또 대표님 도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지금 30도 안 되셨는데 한 달에 2천 버신다고요? 더 열심히 해야죠. 1억 벌 때까지. 사장님이 이 가게에서 알바하실 때도 그 정도 나오셨었어요? 2천만 원 후반에서 이제 3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었죠. 그럼 사장님이 여기에 사장님이 되시고 나서 매출이 그렇게 많이 오르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배달 시장이 이렇게 크질 않았었어요. 향후에 분명히 배달 시장은 편리함 때문이라도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고 대표님과 또 상의해서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돈이 남든 안 남든을 떠나서 광고에 돈을 아끼지 않았었고요. 배달료나 이런 게 부담이 있으실 수 있어서 배달료를 일체 받지 않고 닭발 하나만 주문하신다고 하셔도 주먹밥이나 계란 혹은 음료수 이렇게 서비스로다가 나갔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퍼주신 거네요. 그렇죠. 마진이 너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한 분 한 분한테 많이 남기기보다는 그분들이 이 가게에 만족을 하시면 분명히 또 주위에 이제 소문을 내주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죠. 이 가루는 뭐예요? 국밥 가루입니다. 닭발을 삶고 이거 하나만 넣으면은 닭발이 나오는 거라 편리하게 좀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좀 갖춰놨습니다. 그 마인드가 진짜 남다르신데 네. 이유가 있나요? 가정에서 말 그대로 사랑을 넘치게 막내로 제가 자랐습니다. 부모님 사정은 사실 넉넉치가 못했어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형이 회사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집안 생활비를 하면서 그렇게 내 식구가 이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단순히 어떤 일이든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게 돈에 대한 중요성을 좀 빨리 일찍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언제부터 돈을 많이 버셔야겠다고 생각이 드셨었어요? 고등학교가 1학년 때였죠. 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저 닭발 같네요.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까요? 네. 우와, 손가락이 4개네요. 네. 목뼈 닭발이요. 네. 그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공장이 있는데 기술자들이 네. 작업을 해서 목뼈발로 나오는 겁니다. 수작업하는 거예요? 네, 수작업하는 거. 목뼈 닭발이 더 비싼가요? 한 3배 정도가 더 비쌉니다. 약간 비린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김장할 때 냄새가 나요. 소스가 비린 맛도 다 제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놔서 비린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닭발 많이 있는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사랑스럽습니다. 숙주를 엄청 많이 쓰시네요. 숙주가 메인이다 보니까 주문하시는 손님들한테 숙주를 넉넉하게 많게 넣어드리고 싶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사하시다가 어려운 일 생기시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불필요한 동작들을 다 없애서 포장까지 뭐 5분 안에 나오게 만든 다음에 그만큼 배달을 이제 빠르게 보내드린다던가 실수가 났을 때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대처를 해드리고 이 가게가 정말 친절하구나 생각 드실 수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포장까지 5분 만에 완료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불필요한 동작들을 이 동작이 왜 필요할까 하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감출일 수 있는 걸 다 감추리고 뺄 거 빼버리면서 시스템화를 해놨습니다. 어떤 동작들이 빠진 거예요? 소스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도 쉽게 뿌려서 할 수 있게 레시피화를 했고요. 편하게 또 움직일 수 있게 동선도 정리를 했습니다. 홀매장도 하시나 봐요? 저희가 가게를 위치를 옮긴 겁니다. 옛날 포차 느낌, 빈티지한 느낌으로 벽에도 다 낙서판이었었고 손님들이 정말 많으셨었거든요. 지금 여기 옮기면서 깔끔한 이미지를 좀 주고 싶어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홀을 리뉴얼 시켜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벤트로 나가고 있는 순살 치킨 무료로 나가는 거예요? 아 네네네. 양이 엄청 많네요. 적진 않죠. 맛있겠어요. 맥주 하나만 주세요. 네 가져다 드릴게요. 순살 치킨 서비스입니다. 맥주는 크림 맥주 느낌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맥주 왜 따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찾아주시는 단골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따라주시나요? 아니요. 하루에 쿨피스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배달에 쿨피스가 나가는 편이라서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뭐 하시나요? 먹어요. 식사 시간도 안 주시는 거예요? 줄 수 없이 바빠가지고 이따 되면 매일 먹는 게 마음이 편해서 먹는 거예요. 사장님이 되게 무뚝뚝하신데 평소에도 네. 그러세요? 일할 때는 확실하게 일만 하는 스타일이시고 그 외에는 얘기나 이런 거 잘 들어주시고 소통을 자주 해주고 계십니다. 사장님 좋은 점이 뭐세요? 본인이 편하려고 직원을 쓰시는 느낌이 아니라 일하면서 이용받는다는 거나 단순히 직원으로서 일한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어떨 때 그런 느낌 드세요? 고민이나 미래 같은 걱정도 많이 들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실례지만 우리 직원분은 몇 살이세요? 32살입니다. 사장님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나이가 적든 어리든 간에 배울 점이 엄청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배우면서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정도 됐습니다. 되게 오래 일하셨는데 사장님이 좋아서 그런가요?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분이셔서 한번 믿고 같이 일해보기로 결심하고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흑기사 같은 거 해주셨나요? 네? 앞치마 왜 주시는 거예요? 네, 매일 제가 왜 주고 있습니다. 되게 스윗하시네요. 그런가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에? 없다고? 있는데? 와, 사장님 창고도 되게 넓네요. 월세랑 보증금이 어떻게 돼요? 너무 뒷골목이라 보증금이 2천에 월세가 110만원입니다. 매출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네요. 몇 평인데요? 60평 정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매출은 얼마나 예상하세요? 300 중반에서 400 정도 나오는데 그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돈도 많이 모으셨겠어요? 1억 정도 모았습니다. 현금으로 갖고 계세요? 아니요. 투자하셨나요? 지금이니 이제 알바 올 시간이 돼서 처음 이제 알바 온 사람한테는 버무리 있는 것만 시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직원들한테 족발을 좀 삶아놓으라고 얘기할게요. 족발 좀 삶아주세요. 네. 목표인가 봐요. 네, 이제 삶을 거예요. 열심히 다 같이 일하는 거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제가 더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직원들 더 챙겨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야 같이 일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방 들어오려면 아침마다 하셔야 돼가지고 아침마다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 오늘 노래하러 온 거 아니었나요? 알바하러 왔으면 알바하셔야죠. 일단 뭐든 해볼게요. 근데 저는 사장은 직원이 잘하는 걸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닭발 먼저 버무려 보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나 머리 좀 조심해 주세요. 이게 미용실 갔다 온 머리라서 꽉 조인 거 아니에요?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여기 일하면 살이 많이 빠집니다. 진짜 오랜만에 목장가 끼네요. 이거 혹시 뜨거운 건가요? 아, 나 뜨거운 거 못 만지는데? 자, 사장님 이거 혹시 김말이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무뼈 닭발인데 양이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하루에 이거보다 8배 정도를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8번을 더 해야 된다고? 예. 제가 뭐 해야 되나요? 삶아는 낫고 버무리기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면 잘하는 건가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이거 오늘 시급 얼마인가요? 만원 드리겠습니다. 최저 시급이 지금 9,160원인데 만원이면 많이 주네요? 하는 거 봐서 더 열심히 하면은 바로 11,000원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속 버무리고 계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힘드세요? 아, 힘든 게 아니라 너무 뜨거워. 아, 뜨거운 거 딱 일색이거든. 그래서 지금 사장 없으니까 잠깐만 쉬고 올게. 치킨 튀길 때도 뜨겁지 않으셨나요? 아, 치킨과는 좀 다른 느낌이야. 만원 벌기가 쉽지 않아. 열심히 살아야 된다니까.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서 하라니까. 지금 일한 지 1년밖에 안 됐지? 맞아? 네. 손목 돌리는 게 1년밖에 안 됐어. 집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처음 온 알바한테 왜 교육을 받고 계세요? 저도 그게 좀... 사장님 알바분 밖에서 쉬고 계신 것 같던데. 아, 진짜요? 오자마자 쉬고 계시면 어떡해요? 방금 나왔어요. 1분도 안 됐거든요. 일하신 지 지금 3분도 안 되셨어요. 제가 원래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나중에 유튜브로 성공할 수도 있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지금 쉰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잘하시는 게 뭔데요? 컨설팅과 솔루션과 CM송을 잘 만들거든요. 컨설팅 필요하세요? 저희는 대박집이라서 컨설팅 솔루션 필요 없습니다. 그럼 CM송이라도 필요해요? 하시는 거 보겠습니다. 그건. 마이크 좀 갖고 올게요. 이상한 사람이 왔네요.
이거 보이시죠? 버스킹 할 때 주로 들고 다니는 마이크예요. 이게 제 주업이에요. CM송 들으면 좀 바뀔 거예요. CM송은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최소 10만원부터 시작이에요. Power on. Bluetooth mode. 사장은 직원이 잘하는 걸 해줘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CM송 구입할 생각 있으세요? 하는 거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까 시간당 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5분 일하고 10만 원 받아갈게요. 여기 이름이 뭐죠? 청춘 국물 닭발입니다. 아, 닭발이 생각날 땐 청춘, 닭발이 생각날 땐 국물, 닭발이 생각날 땐 닭발, 합쳐서 청춘 국물 닭발. 어떠셨나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음을 갖고 놀았는데 할 수 있다고요?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90% 할인해 주시면 사실 사겠습니다. 90% 할인이면 만 원인데?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한 거 CM송 만든 거를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닭발이 생각날 땐 청춘, 닭발이 생각날 땐 국물, 닭발이 생각날 땐 닭발, 합쳐서 청춘 국물 닭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음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CM송 구입 안 하시는 거죠? 마지막이에요. 그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가서 닭발 버무릴게요. 에이씨, 저는 오늘 딱 2시간만 일하고 갈게요. 힘들어갖고 안 될 것 같아요. 2만원 주세요. 2시간 일할 테니까. 이미 10분 쉬셨으니까 1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즘 법이 어떻게 된 거야? 1시간 일하고 10분 휴식 이런 거 없어요? 근데 3분 일하고 1분을 쉬셔가지고. 들어와서 일할게요. 자, 제대로 하라니까. 사장님, 저런 알바들도 가끔 들어오세요? 사실은 저런 알바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저런 직원들도 그냥 억지로 껴 맞춰서 쓰려고 하는데 저거는 잘못된 겁니다. 다른 일을 찾으라고 그 일한 시간만큼 시급을 주고 그냥 보내는 편입니다. 같이 일하면 힘들어가지고요. 이제 마무리하고 보낼게요. 5분 일하시느냐 고생하셨고요. 5분 일한 시급 드릴 테니까 다른 거 찾으시는 게 알 것 같아요. 왜? 가라고요? 가셔도 됩니다.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원래 처음에 오면 그냥 음료도 채워라 이 정도만 해야지. 적당히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안 해. 저기 아침마다 갖고 가야 돼.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요. 잘하시는 노래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5분 일한 거 그냥 여기 직원들 음료도 사주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하라고. 네, 알바 오셔서 5분 만에 잘리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기분 처음이야. 내가 유튜브 장사의 신으로 떡상해가지고 청춘 국물 닭발 확실하게 복수하도록 할게. 오신 김에 배너라도 하고 가세요. 돈가스는? 오유미당? 마라탕은? 소림마라? 상표 등록은? 마크인포?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하고 계신데 몇 시부터 배달 많이 들어오세요? 7시에서부터 한 10시 정도인 것 같아요. 사장님, 주문 글자 엄청 많이 붙어있는데 이거 네. 다 소화 가능하세요? 좀 더 이따 바쁜 시간에는 15개, 20개까지 들어오는데 포장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분 만에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만큼 들어와도 일하는데 전혀 뭐 바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사장님, 이게 다 지금 배달 나갈 거예요? 네, 지금 배달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나와 있으면 좀 식지 않아요? 콜수가 많기도 하고 즉시콜로다가 기사님들이 조금 더 신경 써주고 있으신 편이라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 하루 종일 일하셨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조금 바쁜 게 끝나가지고 바람 한번 쐬러 가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 매장 운영 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찜도 이제 만 개가 돼가고 리뷰가 4만 개가 이제 넘었어요. 어플에서요? 네, 이제 리뷰수 5만, 찜 1만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인생의 목표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되세요? 목표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바쁘고 열심히 산다는 거를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가게를 하면서 사실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가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 흔한 이제 가족 사진 한번 못 찍고 가족 여행 한번 이제 못 다녔는데 제가 마음의 여유가 조금 찾아온다면 그때는 가족들이랑 가족 사진 한번 찍고 가족 여행 한번 다녀올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사장님처럼 아르바이트 하고 계신 청년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지금 알바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공통점은 똑같으실 거예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게 비전이 있나, 이런 갑갑함들이 많이 계실 테지만 네.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알바의 자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네. 내가 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세상은 결코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을 가만히 내비두질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지금 저처럼 사장이 돼서 가게를 운영하실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전국에 계신 수많은 알바생들 화이팅! 닭발이 생각날 땐 청춘, 닭발이 생각날 땐 국물, 닭발이 생각날 땐 닭발, 합쳐서 청춘 국물 닭발.